아니 100% 이거 무너진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아? 고 왜 석세스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부부의 장난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그림체만 딱 봐도 아시겠지만 그 엄마는 게임기를 숨겼다 뭐 그 시리즈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고. 아 근데 요즘에는 막 고퀄리티의 그런 게임보다 약간 이런 병맛 같은 그림체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 더 끌리더라. 이런 것들이 재밌는 게 많아서 그런가? 1스테이지 구름 가 저기 자동차가 있네요. 어 근데 여기에 이게 뭐가 있네요? 자동차를 습득했어? 자동차를 타러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타고 갈래? 자동차 탔어. 아니 100% 이거 무너진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아? 고 왜 석세스야! 어? 아 부부의 장난이니까 장난을 쳐야 되는 거야? 실패를 해야 돼? 뭐야 이거! 시간 제한! 꽃을 숨겼어. 어? 사랑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군요. 오호! 어허! 어허! 그라지에. 커플을 찢는 것이 목표구만. 아! 안 돼! 기분 나빠. 쏘다! 그렇지. 뭐냐, 이쪽에는. 진주. 먹었다. 통? 진주? 진주를 주면은 커플이 되겠지. 물을 떠. 부어. 장미가 자라불었어? 벌들이 꼬였어? 꽃을 얘가 들게 하면 벌들이 여기 와가지고 횡패를 부릴까 안 부릴까. 안돼! 이 벌들을 여기로 오게 해야 되는데. 좋은 생각이 났어. 꽃을 피우게 한 다음에 이거 물을 계속 붓는 거야. 그러면 썩겠지? 어! 맞아버렸어! 아, 자, 벌들아! 가서 횡패비세! 아, 개떡떡해. 이번에도 장미가 있네요. 엎질렀죠? 장미를 얻었고. 여기다 장미를 넣어두자. 아, 헤드폰을 방금 먹었군요. 안 돼! 안 돼! 아, 지금 롤 중이네. 국민 전 세계 갓겜 롤 아닙니까? 아 막을 수 없는 건가? 아, 일단 헤드폰으로 얘를 씌우게 해서 이거 못하게 하고 빼고 장미꽃 챙기고 장미꽃을 들어줘? 전화를 받나? 어 받네? 아이씨, 헤드폰 왜 씌워준 거야, 이거? 양동이로 뭔가를 해봐요. 어, 양동이를 쓸 수가 있네? 방금 상호작용 뜨지 않았냐? 덮어놓고, 선 뽑아놓고. 아이씨. 아, 이걸 2중, 3중으로 하면 되나보다. 장미는 쓸 일이 없지?
과연? 오.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술을 마시고 있는 양아치를 여기다가 앉혀놓고. 상남자인데, 이 자식? 자신의 여자한테 작업을 건다고 이렇게 할 줄이야. 자, 마셔, 마셔. 한 번 더. 만취, 만취. 맛가게하고 작업 거는 거지. 어이, 술이 좀 센데요, 이분? 화장실 갔어? 지금이야? 작업을 걸어? 오, 화장실 간 사이에 작업을 거니까 바람 피는 줄 알고 오해한 거구나. 뭐야, 이건. 위쪽에. 아, 여기에 정확하게 비행기를 추락시켜야 되는 거야? 어? 방금 뭐 한 거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삽이다! 응? 여기를 파보자. 구덩이를 파서 못 가게 하는 거지. 파라솔은 왜 뗀 거야, 도대체? 아, 구멍을 대놓고 보여주면 피해서 가니까 이걸 막아놓는 거구나. 걸려버려라. 어? 아무리 봐도 수상하긴 했다. 인정합니다. 저 모래로 다시 덮어야 되나봐. 이렇게 하고. 아니, 이게 상호작용 되는 그 구간이 되게 애매해. 됐어. 완벽해. 가. 하하. 나이스. 어, 치워! 이거. 어. 안 돼. 어. 이 크랙은 뭐지? 뭐 칼이 있냐? 칼로 상호작용 따위 되지 않는다. 어? 뭐 한 거지? 이걸 왜 치우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 나의 뇌로는 한계가 있어. 칼로 왼쪽 배를? 오, 뜯을 수 있네? 뜯었죠? 이거를? 여기에다가 붙이는 거야. 띵동. 이제 다리가 왜 이렇게 얄쌍해? 이 정강이 차면 바로 부러지겠는걸? 아니, 몸은 튼실한 애가 다리가 왜 저렇게 얄쌍해요? 만리장성을 구경하고 있... 뭐야, 이거. 어? 완전히 내려놓아가지고 지나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지. 가자! 핫! 아, 여자친구한테 도착을 하는 게 아니라 막아버려야 되는구나. 쿵. 아, 시간 제한 있어요. 시간 제한. 할아버지, 할아버지, 소다 마셔. 아니, 그거 둘이 마시면 안 되고. 나 할아버지 준 건데! 커플 뺏어갔어! 어, 비까지 내리네? 이걸 먼저 치우면 할아버지가 넘어지지 않을까? 지팡이가 여기 폭하고 꼽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 뺏어갔죠? 그리고 비 내리면 어떻게 되는데. 어어? 아, 진짜. 준비성 철저하다. 옷까지? 이거 마시게 하고.
옷자락을 가져가는 거지 내가. 그금이 뭔가 일본 감성 가득하네요. 그래요? 왜 운동을 하고 있지? 아령 책 가위 뭐 얻는 게 맞냐? 이거 가위로 자를 수 있나? 이게 뭐죠 근데? 책이구나. 책 읽을래? 어? 아 기분 나빠. 기다려봐. 미리 좀 챙겨놓게. 운동해 임마. 찢어. 뭐야 이거 야한 잡지구나! 오호! 걘 직접 보게 하면 되는구만. 역시 남자란 다 똑같애! 모두 다 나갔지! 술 마시냐? 어우 스멜. 지금이야! 어? 아 이걸 바람피는 현장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와 이거 개쓰레기 같은 게임이네? 아 게임이 쓰레기 같다는 게 아니라 여자가 바람을 피고 있었네요? 대놓고?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아 잠들면 어떻게 해? 커피 머신을 이용해 보자고요. 아 이거 마시게 한 다음에 이걸 습득해가지고 여기에서 각성을 시키는 거지. 커피 마셨어. 완벽해. 이제 잠 안 온다. 야! 와 저건 진짜 헤어져야 된다. 와 진짜 끔찍하다. 와. 내가 혼자서 마시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팔짱을 끼고 다른 남자랑 같이 가 술집을 들어왔어. 와. 자,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친다. 뭐지 이 열쇠는? 시간 제한이 있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이 늦었다. 이번에 시간이 좀 빨리 흐르네. 오, 좋아요? 잘 가!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남자랑. 거울. 야구 봤다. 거울을 줘볼까? 어, 이러면 이제 다가오는 걸 피. 오, 야, 발차기 좀 하는데? 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야구 빠따를 예를 주자. 거울도 예 주자. 그렇지. 보통은 양아치 말고 주인공한테 건네주는데 여기선 그 반대가 돼버렸네요. 뭐야, 여기선 뭐 할 수 있는, 어? 너무 간단하잖아. 아 뭐야 야 이런. 와 이 이런 포즈로 여자한테 작업을 걸고 있는데 여자한테 먹힌다고? 요즘 감수성이랑 너무 다르지 않아? 어 계속 계속 그렇지. 죽여버려 아주. 뭐죠 이거? 매우 수상해 보이는데. 아 여기에다가 쥐를 놨었어야 되는데. 부부가 꽁냥꽁냥 안 해야 성공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요. 그런 게임이에요. 쥐를 여기에다가 놓는 거지. 뱀이
뭐야? 쥐를 여기다 두면 어떻게 되지? 아 남자가 힘이 좋은데? 아 쥐를 아예 놓고 뱀을 꺼내지 말고 그냥 놔둬보자고? 오케이 어허 와 뱀이 나와서 남자가 도망쳤는데 여자가 화내 어떻게 뱀이 나와서 쫓기고 있는데 화를 내고 있어? 뭐 뱀을 잡아서 뱀술 담가가지고 드려야 되나요? 같이 도망을 가든가 어? 아 정말 위험했어 이래야지 뭐야 이건? 무게추인가? 헤어질 여자 없잖아요 아니 저 여자가 나랑 사귀었단 말이지 아 왜 말을 그렇게 해요 개짜증나게 뭐야 이거 뭐하는 거지? 왜 성공한 건지 모르겠어. 다시. 아,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거운 고민형을 뽑으려다가 실패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로 뽑으면은 그럼 다 다른 거 가벼운 거 뽑아가겠네. 이 돈 색깔에 따라서 뽑는 게 달라지나 보죠. 어, 이런 거. 핑크색 곰. 가벼워서 잡히는데 검은색이 무거워서 실패했나 봐. 자, 20스테이지. 이 보드마카는 왜 이렇게 이질적으로 생겼어? 어, 여기 여자 포스터가 있네. 내 방에도 하나 붙여 놓을까? 이게 뭐죠? 꼴값을 떤다 목도리? 보드마카? 목도리 할래? 보드마카로 칠해줄까? 카메라 이쪽으로 비추고 아하! 보드마카로 내가 뽀뽀 자국 내준거야? 뭐야 그림체가 또 바뀌었어 청소하러 여기로 왔네요 아저씨가 담배? 담배 필래? 에? 야 담배로 하트 모양 그린다고 사랑에 빠진다고? 여러분, 담배는, 자, 백해 무익이에요. 담배 피는 사람, 어? 생각 안 하고 또 함부로 말하시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 담배 피시는 분이고, 담배 끊으세요. 좋은 거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참, 니가 필래? 페인트통을 뺏어서. 니가 여기를 칠해 이럴 때 담배를 피게 하는 건가? 오 경찰서로 잡혀가는 거군 그렇지 이래야 정상적인 거지 아 최근에 새벽에 누가 자꾸 담배를 피는 거야 아파트 단지에 복도에서 자꾸 우리 집으로 담배 냄새가 막 들어오는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어 뭐야 이 야구 봤다는 죽여버린다는 표현은 너무 과격했고 아, 자 나와 막 담배 냄새가 나자마자 밖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미 다 피고 들어갔더라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새벽이라 막 집에 막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봤다 상자 사탕 문 열어 접해! 탓! 혹 생긴 거 봐 뭐지? 아이템 창에 우산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우산이 사라졌는데?
출발. 한번 봐야지 알겠어. 홀! 오! 이건 좀 멋있었다. 좀 안 돼. 저 여자한테 한눈을 팔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선글라스. 아, 선글라스로 얘를 못 보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 야, 이게 움직이면서 이제 피지컬을 요구하네요, 이게 게임이? 어? 쓰레기는 도대체 왜 쓰러트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냥 가는 거지. 그렇게 가버리는 거지? 뭐지, 이건? 야, 꽃 내놔. 너 고백 못해. 뭐, 쓰레기통은 어딜 가나 있니? 스쿠터? 스쿠터 타고 가. 혼자 가. 뭐야, 이거 왜 흔들거려? 어? 추진기, 자. 자. 스쿠터는 태우면 안 될 것 같고. 로켓 추진기로 갑시다. 왜 추진기가 간판 뒤에 숨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추진기를 스쿠터에다가 타는 건가? 어. 그냥 지나가 버려. 어? 어? 오! 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들이 알아서 잘 해주네요? 아니, 리모컨은 그럼 뭐야? 시간 제한이 있네? 장미꽃은 못 전해준다. 어디다 쓸 수 있지, 이거? 아, 늦었어! 쉣! 저 돼지를 응원해야 해. 햄버거 바꿔. 자, 먹어. 어, 나이스. 아, 저 뒤에 V만 안 했어도 우리가 기분이 좋았을 텐데, 저 아저씨가 뒤에서 V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네요. 왠지 저 돼지가 우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돼지여서 찔린 건가? 기분이 묘하네. 못 들잖아. 뭐야? 이게 아닌데? 야, 아니, 누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어? 오. 오. 대박. 야, 이 더빙 뭐야? 야! 돈이 있네요. 야, 타지마! 큰일났다. 이거 태우면 안될 것 같은데. 음료수 갖고 타야 되는데. 뭐지? 목숨을 건 이벤트인가? 자, 날 타. 이 상태로. 뭐지? 모르겠네. 하지마! 안전벨트 메고 출발시키면은 안 떨어지겠네? 이제 토하는 건가? 여기서? 그렇지!
아, 좋아. 뭐지 이건? 아, 이거 삼지창. 삼지창으로 상남자답게. 어, 어디가? 어, 상어 데리고 왔어. 대박. 뭐지 이건? 뭔가 있나? 얼굴을 왜 이렇게 발그스름하게 하고 쳐다봐요? 이건 뭐죠? 어, 피했어. 아, 피지컬 무엇? 뭐지? 뭐지? 그럼 이건 뭐야, 이 팔은? 정체를 모르겠네. 어? 오. 어, 얘도 몸 만들었네? 대박. 낚시였구나, 저거. 이거 봐봐, 뭐인 것 같아? 어, 치킨. 왜, 닭다리? 아니면 뭔데? 오늘 밤에 내 집으로 와, 닭다리 만들어줄게. 와, 여자가 천사네? 눌리긴 눌리는데 왜 안 눌리? 어? 어? 야, 다시. 뭔가. 이거 뭐야? 왜 안 눌리지? 왜 있는 거지? 그럼 이건 뭐고? 아. 아, 이게 이거구나. 어, 그럼 다른 건 안 눌리고 하트라고 해볼까? 하트? 나도 하트 같다고 생각했어. 하하, 우리 여전히 텔레파시가 통했네. 하트. 아우, 연병. 다 했네? 이건 뭐야? 운이 나쁜 소년? 이런 것도 있네. 운이 나쁜 소년 시리즈 다른 게 있네요. 신기하다. 시리즈가 이렇게 많다고? 자, 엔딩 크레딧 따위 하나도 없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플레이하다가 이 하트는 뭐죠? 아, 리뷰 써달라고? 어, 엔딩 크레딧 따위 전혀 없고 그냥 간단하게 퍼즐 재밌게 하고 마치는 그런 아주 라이트한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부부의 장난 시리즈 엄청 많던데 다른 것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 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